이제 여러분들이 5장을 공부하려면 조금 이제 정신 집중을 강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이름 글자 그대로 열애에 대해서 열이 실견문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열애의 경지를 경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열애의 상태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제 근접하게 이해만 이제 하면 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열이 실견문이라고 하는 장하고 이제 대주가 되는 야마가경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열이 실견문하고 야마가경을 동시에 대조하면서 초기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는 열애를 어떻게 얘기하고 양쪽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열애에 대한 그 견해를 먼저 금강경을 한번 학산 스님이 있죠. 학산 스님 한번 여기 한글로, 뭐 산스크리트 읽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한글만이라도 읽어주세요. 수보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두 가지 상을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만으로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수보리아 그대 그 다음에 수보리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준씨여, 30 이상을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선가 하면, 대준씨여, 30 이상을 열애께서 설하신 것, 그것은 30 이상을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답하자 세종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30 이상을 부족했으므로 열애라고 보면 그것은 거짓이다. 30 이상을 부족했으므로 열애라고 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30 이상과 32까지 대인 상이 아니라는 두 측면에서 열애를 보아야 한다. 자, 이거를 읽고 나서 막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게 있나요? 읽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게 있나요? 그러면은 한문으로 읽으면 와닿는 거 한번, 한문으로 한번 읽어보죠. 누가 한문하고 친하더라? 아, 우리 눌주스님. 한문으로 한번. 수보리 어이구나, 바인상 연멸해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야세 좀 불가이신 사람 특견이래. 아닙니다, 세준씨요. 육신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바이고 열애 소설 진상, 즉비 진상. 왜냐하면 열애께서 육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불고수보리 본소유상 계시어마 약견대상 비상 즉견열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는다. 자, 여기에서 한문의 번역은 우리에게 물꼬를 터줘요. 이런 식으로 열애를 봐야 된다라고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수보리 어이후나 가의 신상 견열의 부, 그러니까 몸의 그 모양을 봄으로써 우리는 열애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벌써 질문의 방향을 던지고 나서, 불야 세존, 그렇사니다 세존이시여, 가의 신상 불, 그 몸의 모양을 보는 것으로써 득견열애,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가 불 없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 소설 신상, 열애가 말씀하신 그 몸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신단, 참된 그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고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기를 범소유상, 무릇 있는 바의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허망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이 모든 모양에서 약견제상 비상 상을 보지 않는다면 직견열애 열애를 보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한문의 흐름은 구마라지바 스님은 모양을 보는 것으로서 열애를 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양이란 것은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양으로서 열애를 본다고 한다면 열애도 논리적으로 허망한 것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허망한 몸으로 열애를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허망한 몸이 몸속에서 허망하지 않는 열애의 그 무엇을 보았다면 여기가 이제 퀘스천이에요. 허망한 몸속에서 허망하지 않은 그 무엇을 그걸 이제 법신이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름을 딱 줘요. 금강경 5가에 보면은 전부 다 법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허망함 속에서 허망한 모양 속에서 법신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모양 가운데 모양 없는 것을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자, 모양 가운데서 모양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하면 미립자들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일합상이라는 말로 나오죠. 일합상이 이 산스크리트는 뭐라고 하냐면은 핀다 그라하. 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적집이래요. 적집인데 무엇의 적집이냐는 파라마누 원자들이 모여진 것이 바로 일합상. 그것이 상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들이 모여 있기 이전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재상 비상을 보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우리는 이제 그 이해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방식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한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 이제 가능성의 전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산스크리트로 와보자고요. 산스크리트도 지금 한문의 번역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산스크리트를. 에방 욱대 이 칠판을 보셔도 되고요. 아유스만 수부띠. 아유스만, 아유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에요. 세월이 만 가득 찬, 그러니까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 수부띠. 예? 5번 하세요. 아, 5번. 나 혼자 막 달려가고. 닦인 만야세. 닦 그것을 낌 어떻게 만야세 생각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부떼 수보리역 수보리야. 락샤나 삼바다. 이 락샤나 특징을 구족했다고 해서 여기서 특징은 무슨 특징을 말할까요? 30 이상의 특징이에요. 그 열애가 가지고 있는 30 이상이죠. 그 열애의 30 이상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요? 우리 노전 스님은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맨날 부처님을 쳐다보시니까. 열애의 30 이상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동호 스님? 대략적으로 귀가 어깨에 닿고 그 다음에 손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무릎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에 손을 쫙 펼치면 이 손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처럼 물갈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손바닥을 딱 펼치면 손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만달라 모양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입을 벌려가지고 혀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달 수 있어요? 코끝은 기본이고 이마까지 달 수도 혀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닿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발바닥이 보면은 거기에도 만달라 모양이 이렇게 서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스리랑카 가시게 되면은 부처님이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 누워 있는 거 보는데 그 발바닥 가보면은 거기에 그 저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 만달라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 등등의 모양이 32가지 상이에요. 그 상이 락샤나, 여기에 있는 이 단어를 써요. 락샤나, 니미타가 아니고 열에 30 이상 할 때 락샤나. 삼바다, 부족한 것으로 따따갔다, 열애가 드라스타부야. 여기에서 따따갔도는 주격이에요. 열애는 드라스타부야. 보여질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제 질문이. 그래서 30 이상을 갖춘 것만으로서 열애라고 할 수가 있는가? 수부리가 대답하기를. 너희 이담 바가반,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너 락샤나 삼바다, 30 이상을 구족한 것으로서 따따가 또 드라스타부야, 열애를 보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까스야 했도, 왜냐하면 야, 사, 바가반, 락샤나 삼빠, 따떼갔다나 바시떼, 따따갔떼나 바시떼, 여래가 말씀하시기를, 락샤나 삼빠, 그 상호를 구족한 것은 서이바, 그것은 락샤나 삼빠, 상호를 구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상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32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까요? 무상할까요? 예? 무상한 거죠. 무상한 것은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그런 상호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열애에게 지칭 지어질 수 있는 참된 상호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예요. 에방욱대 이와 같이 대답하자. 바가반 아유스만 수부띔, 세종께서 아유스만 장로, 아유스만 땀 장로 수부띔 수부들에게 애땃 이와 같이 아부짯 말씀하셨다. 야밧 수부떼 수보리여, 락샤나 삼밧, 이 상호를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은 따밧 무르샤, 그것은 허망한 것인데, 야밧 아락샤나 삼밧, 이 상호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 따밧, 그것은 너무르사, 허망한 것이 허망하지 않은 것이니 락샤나 알락샤나 따따가또 드라스타부야. 자, 여기서 산스크리트에서는 락샤나 알락샤나 따하 또호 탈격이에요. 탈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호를 갖춘 것과 상호를 갖추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로 따따가또 드라스타부야, 열애를 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호를 갖춘 것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신이라고요? 색신이라고 해요. 상호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법신이에요. 자, 3장부터 계속해서 대칭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수행을 보살승의 수행을 해야 됩니까?
중생을 다 구제하고 중생 가운데 한 중생도 없는 것을 보라. 자, 중생을 다 구제하는 것은 무엇의 원인이 돼요? 무엇의 원인이 돼요? 부처님의 색신의 원인이 돼요? 법신의 원인이 돼요? 부처님의 색신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죠? 육도만행이라고 하는 복을 지었기 때문에 색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다 구제하되 그때 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무엇의 원인이에요? 부처님의 색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중생도 구제된 바가 없다고 보아라. 이건 법신이에요? 색신이에요? 법신이죠. 지금 이 3장에서부터 양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4장에서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보시 내지는 지게 내지는 육바라밀을 행하라. 육바라밀을 행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행하라. 첫째,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면서 육바라밀을 행하라. 그렇죠? 두 번째,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면서 육바라밀을 행해라. 세 번째, 어떻게 해야죠? 너 니미따, 너 산야염. 표상이나 개념에 머무르지 말고 육바라밀을 행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육바라밀은 색신의 원인이에요? 법신의 원인이에요? 색신의 원인이에요. 자, 여기에서 무엇에도 머물지 말고,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표상과 개념에도 물지 말고, 이건 무엇의 원인이에요? 법신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계속해서 3장, 4장, 5장으로 양쪽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을 색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허망한 것이고, 그래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았어도 허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공상륜 청정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법신을 성취하고 법신은 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신과 생신이 동시에 결합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은 있고 색신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신이 있는데 색신이 없어. 그건 뭐예요? 아라한. 아라한은 법신이 있는데 색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육도만행의 육바라밀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법신 플러스 색신은 부처이고 법신만 있고 색신이 없으면 그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해지나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데 육바라밀은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할 수도 있어요, 아라한이. 그런데 그건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가 되는 데 있어서 육바라밀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그건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3장, 4장, 5장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쭉 그렇게 연결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산스크리트 본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착대사하고 그 다음에 까말라실라 존자 티베도로 이 금강경 주석이 나온 거 보면은 그분들도 색신과 그 다음에 법신 혹은 색신과 혹은 상이 없는 상과 비상 양변으로 열애를 보아야만 한다라고 이 인도와 티베트 정 그렇게 번역이 주석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전통에서는 어떨까요? 중국 전통에서는 금강경 5가해가 가장 대표적이죠. 여기에서 육주 회능대사는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뭐라고 주석을 했을까요? 육주 회능대사는 이 색이 상이 비상임을 보면 열애를 본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오가의 가운데 두 분은 상과 비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세 분은 상이 비상임을 보면 열애를 본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두 분 가운데 규봉종밀, 그 다음에 그 금강경 5가의 설의, 요 양쪽에서는 상과 비상이라고 그렇게 그 얘기하고요. 야부대사, 그 다음에 육조현흥대사, 그 다음에 부대사, 이 세 분은 상이 비상임을 알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학적으로 봤을 때 상이 비상임을 아는 것은 그건 아라한의 경지고, 상과 비상 양변을 다 취한 것은 그것은 이제 부처의 경지고, 이런 교학적인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석 속에서 우리는 중국 불교의 교학에 대한 이해 방식과 인도 불교의 이해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아유, 우리가 뭐길래 그냥 위에 어른들이 어른이 알아서 했을까? 거기에 어떻게 시비를 달 수 있을까 하고 그냥 넘어가. 일반적인 스님들은 그래도 되죠.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나 그 시대의 전문가들은 한번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이게 정말 맞은지 한 번씩, 100년에 한 번씩은 짚어봐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불교의 흐름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빵 스님들이 다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금강경을 잘못 이해한 것의 희생자. 그러니까 보살행을 닦지 않아도 나는 십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것이 이런 경전에 대한 해석에서.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있어서 보살행을 하지 않아도 십지보살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라고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일확천금의 방법이죠. 그러나 보살행을, 나 자신을 수고롭게 하고 내가 하나하나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데서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계속해서 과거 중국의 해석 방법하고 이 그 금강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단순해요. 지금 여기까지는 단순하게 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한번 초기 경전을 한번 보자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전. 요거 만초 스님 잘 보이나요? 그러면은 얘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얘는 또 끝으로 내려갔어. 어때요? 네. 오케이. 네.
성으로 올라가신 구제 수행들은 문장과 이기와 같지 않다. 어찌여 야가카야, 그대는 이와 같이 경매를 소멸시킨 수행승은 몸이 파괴되어 죽음에 단단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라고 스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나는 이해한다 는 악한 경매를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까? 어뜨리여 나는 이와 같이 번뇌를 소멸시킨 수행승은 몸이 파괴되어 죽음에 단단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라고 스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나는 이해합니다. 어찌여 야가카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대중께서 비난받도록 하지 마시오. 대중께서 비난받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중께서는 결코 본문을 쓰는 시키는 선생님은 몸이 파괴되어 죽음에 단별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야마카라는 비구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리불존자도 제타바나에, 그 슈라바스티에, 제타바나에, 아나타핀디카를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기수국고도건, 기수국고도건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때 야마카라는 비구가 번뇌를 소멸시킨 그런 아라한이나 그 다음에 부처는 몸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단멸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불법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야마카가 생각하기에 이게 왜 불법을 비방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월스님. 네. 아라한이나 부처가 죽은 뒤에 단멸하여서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재처럼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왜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건 존재를 육신에 한정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 말고 뭔가가 또 따로 존재하는가요? 해탈하고 난 다음에? 육체 존재는 연기돼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걸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고 안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거 없다, 이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그 단면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모든 잘못된 견해에 빠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그래서 육신이 그 해체되고 소멸한 다음에 뭔가 있어요, 없어요? 공적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공무 중인 상태라고? 사적인 질로 내려왔다가 다시 공적인 그러면 공이라는 관념. 아, 공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네, 네. 그것은 단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공은 단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다만 해탈했을 뿐이죠. 거기다가 있다 없다라는 관념을 붙이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왜? 우리 스님들이 주장은 뭐라고 할까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장을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목소리를 낮춰가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 그냥 목에다가 힘을 세워가지고 힘으로 밀어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걸까요? 열애가 열반에 들어서 단멸했다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뭔가 외도 같아?
지금 바로 앞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한쪽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고 각도로 보는 게 아니라 온이라고 하는 이제 각도로 봐야 돼요. 자, 학산 스님 한번. 자,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내가 줄거리로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읽도록 해요. 그런데 야마가는 자기의 그 견해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납득이 안 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행자들은 분명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 시키겠는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 사립을 존자에게 이제 찾아가서 제가 저런데요. 가서 한번 혼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립을 존자가 아, 그래.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인도라는 나라는 오후 4시까지가 막 태양이 강렬해요. 그래서 오후 4시까지 조금 쉬셨다가 태양이 한 4시 반 되면 수그러지거든. 그때 살금살금 걸어서 사립을 존자께서 어디로 야마가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서 인사를 하고 나눠서 앉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보시오 야마가여, 분멸을 소멸시킨 수행스는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대중께서 가르치신 말을 나는 이해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시오, 나는 이와 같이 번뇌를 소멸시킨 수행스님이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세종께서 가르치신 말을 나는 이해합니다. 보시오 야마가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사리부 또한 무상합니다. 보시오 야마가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수는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사리부 또한 무상합니다. 보시오 야마가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각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사리부 또한 무상합니다. 보시오 야마가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심은 형성은 형성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다리부 때문에 무상합니다. 보시오 야마가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식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다리부 때문에 무상합니다. 보시오 야마가여, 그러므로 잘 배운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모아서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감수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지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형성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의식에서도 싫어하여 떠납니다.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하고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 눈치가 생겨나서 다시 태어나면 파괴되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다시는 유명하는 일이 없다고 그는 분명합니다. 보시오 야마가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에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오 야마가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에는 감수라고 생각합니까? 보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오 야마가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에는 지각이라고 생각합니까? 열에는 지각, 열에는 형성, 열에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까? NO. 열에는 물질 안에 있습니까? NO. 열에는 물질 밖에 있습니까? NO. 열에는 수 안에 있습니까? 수 바깥에 있습니까? NO. 열에는 열에는 상 안에 상 밖에 있습니까? NO. 열에는 행 안에 행 밖에 있습니까? NO. 의식 안에 의식 밖에 NO. 그래서 색수상행식을 열애라고 할 수도 없고 색수상행식의 어느 하나의 안에도 있지 않고 그 바깥에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색수상행식을 together 함께 뭉쳐서 그러면 열애입니까? NO. 그러면은 색수상행식이 열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또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네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유도하고 나서 사립을 존자가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보시오 야마가여, 이 세상에서 열애는 진실로 실체로
파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이와 같이 번뇌를 소멸시킨 수행성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나는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보시오, 그로부터 약한 견해를 일으킨 것은 지난 나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존자사리부터의 설법을 듣고 그 악한 견해를 버리고 진리를 방관했습니다. 보시어 양가여, 만약 그대가 이와 같이 보시어 양가여 번뇌를 다한 아라하니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으면 그와 같은 질문을 받고 보시어 양가여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를 얘기하면 사리불 존자가 소급해서 중간에 결론을 내렸어요. 열애는 무엇으로도 파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자체를 온 안에 있는 것으로도 온 바깥에 있는 것으로 온이 아닌 속에서도 열애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문답을 통해서 야마카가 이해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열애를 그런 식으로 규정 짓는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리불 존자가 다시 재시험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라한이나 열애가 몸이 파괴되어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궁금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버시어, 나에게 이와 같이 버시어 양가여 번뇌를 다한 아라하니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으면 그와 같은 질문을 받고 버시어 사리부다여 나는 이와 같이 버시어 물질은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수는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각은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형성은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식은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버시어 그와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버시어 야마카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버시어 야마카요, 제가 그대에게 그 의미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20세기에 가장 그 전 세계에 쇼크를 준 철학자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가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기존의 과거에 있던 서양 철학의 전통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철학의 흐름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철학의 대표적인 게 픽처 띠어리예요. 픽처 띠어리. 사진으로 찍혀서 잡히는 거, 그런 것만 우리는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사랑, 미움, 형제의 사진 찍어서 사진 찍히나요? 안 찍힙니다. 안 찍히죠. 그런 거 안 찍혀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것들이고 사진에 찍히는 것만 우리는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존재한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전 세계의 철학계의 흐름을 그렇게 저기에서 여러분들 형이상학이 뭔지 아시는가요?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직 다음에 나오는 과목이 이제 메타피직, 그 형이상학인데 형이상학은 주로 뭘 다루냐면은 정신적인 것을 다루어요. 물질적인 것을 다루지 않고 형이상학을
그 다음부터 유럽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철학의 흐름이 형상학을 다루는 것이 철학의 흐름이었다면 위겐슈타인 이후에는 형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다루죠.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말빨 센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으로 찍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경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과 멸과 유, 무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주부를 술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온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색은 지소화풍 4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소화풍이 4대로 모이면 색이 형성되고 지소화풍 4대가 흩어지면 색이 사라졌다. 그래서 생멸을 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소화풍 4대로 이루어진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다섯 가지 감각경계의 오경을 오근이 오경을 촉하면 뭐가 발생하죠? 오식이 발생하죠? 오식 지훈스님 오식이 뭐예요? 오근이 오경을 촉해서 오식이 발생한다. 오근이 뭐예요? 안, 입이, 설, 신. 오경이 뭐예요? 색성, 양, 미, 초. 그러면 오식은 뭐예요? 안, 식, 이, 식. 그 다음에 안, 비, 식. 그 다음에 설, 식. 신식 이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소화풍 4대로. 그 다음에 다섯 가지의 경계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소화풍 4대로. 그것이 서로 촉했을 때 일어나는 식과 그 다음에 느낌과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한 개념들, 그런 이제 식, 수, 상, 행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물질과 무지들이 안근이 안경을 촉했을 때 안식이 발생하고 안식이 발생했을 때 그 안식을 저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형태와 이런 색깔을 가진 사람, 수월스님, 수월스님, 그 느낌이 어때? 느낌이 좋아? 재수 없어? 라고 그 느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느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느낌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데타. 이 사람은 나를 언제부터 만나서 나하고 어떤 관계? 상이 딱 떠오르고 그러니까 나는 저 스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돼? 행이 떠올라. 이런 것은 촉이 있고 생이 있고 그 다음에 흩어짐이 있어요. 발생이 있고 소멸이 있어.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해서는 생과 멸과 발생과 소멸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과라고 하는 이름 사과라고 하는 이름이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사과는 생멸이 있어요. 사과는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사과는 생멸이 있어요. 사과라는 이름은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은 생멸이 없어요. 개념은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개념은 생멸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이 그 중에 나라고 하는 개념, 아라한이라고 하는 개념, 열애라고 하는 개념,
개념은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있다, 없다, 생하고 멸한다라고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생멸을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뭐냐면은 오온이 다 해체되어 있는 상태에, 그래서 해탈을 한 상태는 이 오온이 해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질로도 우리는 형태가 없고, 오온이 해체됐으니까 거기에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오온이 다 해체되어 있으니까 관계나 개념으로서도 그걸 설정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으로도 이름으로도 관계로도 그 해탈한 상태는 무엇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오온이 해체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태와 이름과 관계를 떠난 상태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무어라고 이름을 칭할 수가 없어요. 무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형태도 해체되어 버리고 이름도 해체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관계도 해체되어 버린 상태를 뭐라고 술부로 규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해탈된 상태는 어떠한 유무의 규정을 내릴 수가 없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름을 삼무르띠사자 속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용어로 해탈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상카따 빠라마따 무의의 진제라고 해요. 오오는 뭐냐면은 유의의 진제예요. 유의의 진제는 생과 멸과 이합 집산 명칭 개념 다 할 수가 있는데, 속죄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체된 무의의 진제에 대해서는 생과 멸과 유무를 지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멸을 얘기하는 것은 유의의 진제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리불존자라는 것은 오온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아, 오온은 해체 같다, 오온은 사라졌다, 오온은 단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허물이 안 되는데, 열애라는 이름이나 열애의 해탈된 상태에 대해서 유나 무나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논리적 모순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100% 이해를 하기까지는 이제 고요히 관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게 돼요. 초기 경전이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몇 번 더 들으면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내준 노트 있잖아요. 노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불교신문에 난 노트 있죠? 그 노트를 아주 깊이 있게 사색하면서 읽어보면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도록 해요. 질문 있습니까? 네. 열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열하는 그 현상을 알기 때문에 열애가 없다고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나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과 앞으로 온 무아를 얘기할 때 그걸 이해하는 그 현상이 있다. 그 현상을 아는 것이 아는 거야. 너는 안다고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오무아를 체험하면 열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어허 이해하는 그 현상을 아는 것이 어허 어떤 현상을? 내가 없다라는 그 현상 그걸 현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지. 오온이 무아인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열애를 본다라는 해석이지만 인도의 해석은 재상과 비상 양쪽을 보아야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한다면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죠. 네.